자, 썸타다 이벤트 진행합니다. 자, 스타벅스 100만 원 충전했고요. 만 원에서 3만 원까지 한 번에 직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내가 오늘 먹은 점심 메뉴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삼겹살, 부대찌개, 칼국수 적어주시면 제가 오늘 그 중에서 먹고 싶은 메뉴를 선정해서 그분께 스타벅스 만 원에서 3만 원 사이로 랜덤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중고차는 역시 풀옵션 아닙니까? 네, 그렇죠. 풀옵션이죠. 뭐 풀옵션 차 없을까요? 그 여러분들 약간 이제 그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진짜 풀옵션 이게 신차 매장 가가지고 이제 그랜저 면 예를 들어서 이제 240 시작 뭐 3천 뭐 24만 원, 300 뭐 3,500 뭐 추가 옵션 쫙 있잖아요. 근데 그랜저가 330까지 나왔던 거 아세요? 모르셨죠? 330, 그러니까 제너시스 엔진을 얹은 그랜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체는 그랜저인데 거기다가 이제 딱 그 제너시스 엔진을 딱 얹어버린 거예요. 그게 330 모델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선택들을 많이 안 하죠. 왜냐면 그 가격대면 사실 제너시스를 가니까. 근데 난 싫어. 제너시스는 나랑 뭐 사회적 위치랑도 안 맞고 나 그랜저가 좋아. 그래서 추구한 금액대가 얼마냐? 무려 4,450만원대 추구한 차. 그러니까 진짜 그랜저 정통 풀옵션. 그러면은 진짜 예, 끝장입니다. 끝장. 레전드 오브 레전드. 그래서 330의 엔진을 얹은. 아, 정말 멋있어. 똑같은 그랜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같지만 근데 딱 봐도 뭔가 뭔가 다른 것 같아. 예, 오늘 준비한 차는 그런 차입니다. HG 그랜저인데요. 요런 매물 또 못 보셨을 겁니다. 330 셀러브리티 등급의 차량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썸타다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이 옆에 보이는 그랜저 HG잖아요. 근데, 특별한 차량입니다. 330 셀러브리티 등급에다가 진짜 단 하나의 옵션도 빠진 게 없는 그런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화이트 앤 실내 베이지인데요. 유일한 실내 베이지, 330에는 선택이 가능했죠. 신차 출고 금액이 무려 4,500만 원에 육박했던 차량인데요. 오늘 약 한 3,000만 원 정도 감가된 그랜저 한 대 240이 감가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HG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3년 8월에 등록한 14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딱 10만 900km 유지 중에 있습니다. 오일러에서는요 성능상을 양호받았고요. 사고임무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그랜저 HG 330 셀러브리티 등급의 차량이고요. 저희가 준비한 금액 1,000만 원 중반, 네, 1,000만 원 중반대 차량 가지고 왔고요. HG 그랜저 중에 이런 차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외관실을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일단 이 차량은 사실 제너시스라고 봐도 되죠. 뭐가? 신장이요. 뭐 물론 이 뭐 구동 방식이나 실내 옵션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사실 실내 옵션 제너시스보다 빠지는 거 없고요. 이 차량은 사실 전륜구동 타입이기 때문에 승차감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약간 제너시스 타기에는 올드해 보여. 네. 난 좀 그랜저가 좋은데 근데 답답한 거 싫어 하셨던 분들 정말 중고차로도 만나기 힘든 모델 330으로 가지고 나와봤고요. 화이트 앤 실내 베이지 색상을 조합으로 굉장히 차 외관이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일단 자 전방 카메라 순정 HID 전방 센서 이렇게 그릴 부분 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다 모두 다 뭐 HID 안개등 LED 이렇게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랜저에 들어가는 휠 중에 이런 일 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 휠이 19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휠을 딱 놓고 보면은 거의 제너시스에 들어가는 딱 느낌의 휠로 적용이 되어 있죠. 휠 크기도 좋고 19인치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실 똑같은 H이지만 살짝 다르긴 달라요. 그리고 뭔가 딱 안쪽에 야 이런 느낌. 와. 실내 베이지. 그러니까 이런 감성은 또 사실 이제 느끼기 좀 쉽지 않죠. 네. 자, 상단에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 당연히 이렇게 도어 패치 옵션도 적용이 되어 있고 뒤쪽에 이렇게 보여주시면요. 와, 뒤쪽도 거의 뒤쪽 누구 안 태우신 것 같아요. 정말 깔끔해요. 네. 뒷좌석 뭐 열선 시트 포함되어 있고 커튼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죠. 뒤쪽 타이어는 잔량 한 20, 30% 정도 남아있고요. 휠은 정말 깔끔하게 잘 걸려졌습니다. 자, 보험 이력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다가요. 뭐 사실 그랜저 HG가 요 정도 때가 사실 거의 한 1,000만 원 초반대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신차 금액은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중고차 금액은 불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뭐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날까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네.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게 또 중고차의 매력, 네,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330 이제 셀러브리티. 이게 레터링만 많이 바꾼 차량들은 봤는데 진짜 330은 저도 네, 진짜 중고차로 이런 매물을 또 처음 보네요. 트렁크 공간이야 뭐 너무 넓죠. 네, 아주 넓게 잘 빠져있고요. 자, 그랜저 한 대가 감가된 금액입니다. 3천만 원 감가된 준비한 판매 금액 1,450만 원에 차량 준비했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실내에 들어왔고요. 뭐 이제 ACC서부터 옵션이 진짜 뭐 안 들어간 게 없을 정도로 예, 옵션 뭐 충분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도어 쪽에는 그랜저가 이렇게 앰비언트가 안 들어 살짝 앰비언트 들어가네요. 예, 이제 윈도우 버튼 들어갈 거고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이쪽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시트에 허리 지지대 적용이 되어 있고 왼쪽에는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서부터 VDC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와 주유구 버튼. 자,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인데요. 이렇게 차근 거리까지 다 설정되는 스마트 크루즈가 다 적용이 되어 있죠. 열선 핸들 블루투스 기능까지. 우드 핸들 아주 완벽합니다. 자, 상단에는 이렇게 파노라마 타입 선루프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시트 보여주시면 와, 시트 관리 진짜 잘하셨다. 예. 베이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 잘하신 건 처음 봤어요. 예. 지금 정말 LG전자 탔을 거예요. 근데 나라도 LG전자 탈 것 같아. 이 정도면은 사실은. 자, 이렇게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들어갈 거고요. 순정 내비게이션서부터 자, 360도 어라운드까지 다 들어갑니다. 어진시 이렇게 자, 잘 나오고 그 아래쪽에 이렇게 CD 플레이어 다 들어갈 거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버튼식 이렇게 시계 오토 에어컨 다 들어갈 거고 아래쪽에 이제 양통풍 뒷좌석에 또 커튼 네, 커튼 들어갈 거고요. 전방 센서 오토 홀드 전자 파킹까지 진짜 풀옵션 아니겠습니까? 이게 풀옵션 중에 풀옵션 330HG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그랜저 HG 함께 했습니다. 준비한 판매 금액 1,450만 원 준비했고요. 정말 풀옵션 모델입니다. 그 밖에 중고차 상담 저희 대표번호 이용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썸타라신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